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최우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상보육의 문제가 지금 뭐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추경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와중에 총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자치구가 추경 편성을 단행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서울시의 추경 불가 방침이 바뀔 것인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예, 그 언론에서는 서울시와 서울 자치구 간 무상보육 연합전선이 무너져 뭐 이런 굉장히 선정적인 카피를 뽑던데요. 네. 뭐 전쟁도 아닌데 연합전선 뭐 쓰고요.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 추경 불가 방침을 고소하고 있는 와중에 25개의 자치구 중에 3개 자치구가 추경 편성 단행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죠. 네. 나머지 자치구 중두 곳도 추경 편성을 완료하고 현재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는 뜻을 같이 하던 자치구 25개 가운데 20개로 줄어든 셈이고요. 네. 보육 대란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정부 부담 원칙만 고수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소위 그러니까 노선의 반기를 든 자치구의 변이고요. 그래서 자치구의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울 듯한데요. 어느 자치구였나요? 그세개 자치구가? 예, 준비된 화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서울시에 따르면, 예, 강남구가 38억 4천만 원, 그리고 서초구가 40억 5천만 원, 그리고 종로구가 19억 8천만 원. 이 자치구가 일부 최근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강남은 84억 원, 서초는 105억 원, 종로구는 49억 원이 예산 부족한 거고요. 중구와 구로구도요. 예. 복지부에 예산 지원 신청을 했고요. 이들 자치구도 예산 부족분도 각각 49억 원, 48억 원입니다. 그 일부 자치구도 추경 편성을 통해서 그 부담뿐만이라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시에 네. 따르면 복지부가 개별 자치구 추경 편성, 예, 편성하면은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겠다 공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당근 전략 같은데요. 그래서 일부 자치구는 추경 편성한 후에 정부에 국비 지원 신청한 거고, 예, 이 자치구들 정부에 지원받은 예산은 무상보육 자치 부담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강남, 서초, 종로, 중구 네 곳은 국가와 시와 자치구 예산 부담 분이 20대 40대 40. 나머지 21개의 자치구가 30대 49대 21. 그러니까 이제 그네 개의 자치구가 부담분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죠. 네. 일단은 그 자치구 부담률이 좀 높은 자치구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건데, 예. 각 자치구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죠. 아, 있죠. 사실은 지난 6월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 아주 강하게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여당의 요지부동 태도에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추경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네. 최근에는 서울시에 공주하던 경기도마저도 추경을 편성해서 서울시는 지금 어떤 식으로든 추경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사실 정부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원칙론만은 따를 수 없다. 예, 그런 상황이다. 정부 지원만이라도 받아서 올 하반기까지 줄수 있는 예산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 구청장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 예산에 빠져살아 보니 자치구라도 추경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다른 구청장들이 많다. 예. 민주당 소속 일부 구청장도 추경 편성에 거부한 서울시와는 달리 좀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추가로 이탈해서 예, 정부 요구대로 추경을 편성할 구청들이 더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힘든 만큼 좀 타협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예. 같은데, 지금 뭐 서울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고,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무상보육 지원에 대해서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여당까지 나서서 무상보육
추가 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8월까지는 어찌 좀 버텨볼 수 있겠지만, 이게 9월에는 무상보육 재원이 바닥나기 때문에 감축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한 뒤에 정부에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지금까지 추경을 할수 있는 재원 자체가 없다. 예, 정부 여당의 추경 요구에 난색표했지만 보육료를 전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양육수당이 바닥날 경우 시와 자치구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 재선을 노리고 있는 박 시장과 구청장, 자치구청장의 정치적 부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수당 지급이 또안 되게 되면 시민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서울시로서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 서울시는 추경을 위한 재원 마련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일단 검토에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8월 말까지는 어떻게 좀 버텨볼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서울시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시급하지 않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업들은 내년으로 넘기고 이에 대한 예산을 돌리는 형식의 예산 조정은 물론인 이미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삭감하는 이걸 감축형이라고 하거든요.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과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올해 무상보육을 위한 추경 재원을 마련한 후에 내년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 지원 비율을 높여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도 확정하기 어려운 데다 1회 지급으로 예산이 소모되는 이 무상보육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네. 이에 대해 시 관계는 시가 추경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발생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예산이 도매급으로 같이 욕을 먹기 때문에 모른 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금년도 정부가 지급을 약속한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금 1355억 원에 대한 이 조속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아주 애타죠. 네. 근데 이 서울시가 추경을 꺼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실제로 돈이 없기 때문일 텐데 예. 어느 정도 부족한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그 추경 꺼내는 거 돈이 있으면 했겠죠. 예. 지방 재정이 현재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예. 이것 때문에 올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2,500억 원 정도가 적게 거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네. 서울시의 무상보육 부족분이 3,708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액 1,355억 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2,353억 원. 이게 부족해요. 더군다나 네. 서울시가 현재 예비비로 갖고 있는 돈이 한 천억 원 수준에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서울시는 참 곤란한 거죠. 네, 정말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예.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보육료와 양육료는 2013년 예산안을 거치면 대체적으로 이전에는 소득 분위기 70% 이하 하다가 전계층으로 바뀝니다. 즉, 박원순 시장 말대로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입장이 갈라진 출발점이 바로 지난해 9월 13일 김항식 국무총리가 주관으로 열린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온 간담회에서 좀 입장이 갈렸는데요. 당시 김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육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야기하면서 불씨 두 가지를 남겨뒀어요. 네. 뭐냐면은, 하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주요 시책과 제도 변경을 결정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하게 협의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 하나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보육제도 운영에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네. 이것이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무상보육과 관련 이 난리는 정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미지수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시가 돈이 없으니까 끌려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부는 약속을 지켜야죠. 예, 맞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그 지자체 부담이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에서 위 변조 논란을 일으켰던 총의 서면 결의서를 오는 10월부터는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좀 더 좋아지고 투명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총회 서면 결의서를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와 조합 서면 결의서를 서울지역 재개발, 재건축 정보 제공 온라인 시스템인 클린업 시스템에 인터넷에 이렇게 클린업 시스템 처치품 나옵니다. 네. 10월부터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거 어제 밝혔는데요. 이 서면 결의서는요, 관리 처분, 운영 규정 변경 등 각종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에 조합원이 만약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186개 조합을 2009년 2월 이후로부터 총회 개최 내용 분석한 결과, 예, 서면 결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합이 서면 결의서 진구 용역 업체를 통해서 서면 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집행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사문서 위조로 이거 범죄 행위거든요. 네. 이러면서 서면 결의 결과를 당연히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분쟁 발생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비용 부담 발생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이 된 건데, 그럼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면 결의서 경우는 서면 결의를 한 당사자가 본인 의사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의사표현으로 인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다른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보려면은 오프라인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사용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합이 요청하면 다른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네. 서면 결의서 설계자 선정 등 원하는 업체에 대한 의사표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열람자를 제출자에 한정을 한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오프라인 서면 결의서 공개 요청은 사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네. 이를 거부한 조합 임원은 관계 법률에 따라서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프라인을 통해서 정보 제공 받은 자가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활용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되고요. 한편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2012년 2월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예, 바탕으로 했고, 여기에 주민등록법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할 경우 발생할 부당한 침해 상황까지 고려해서 공개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했지만 법률 개정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도록 해서 총회 안건에 따라서 정부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상 있었죠. 아울러서 서울시는 서면결의서 또 다른 위변조 방지책의 일환으로 서면결의서 표준서식도 마련해서 조합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공통으로 똑같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서면결의서 위변조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예,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위변조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네. 한편 서울시는 이 현재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 규정이나 정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한 13가지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는 물론 사업비 분담금 추정 내역, 세입자 조회, 정비사업 내용, 진행사항 정보 제공, 그러니까 정비사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현재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더해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확실하고 폭넓게 공개하는 것이다,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클린업 시스템, 이름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이 서류 공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작게 최혜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